탄소, 섬유 등 첨단 신소재 적용 G70 구두 등의 알루미늄 이용 배터리, 출력 밀도, 무게 16kg, 초저 비중 실러도 경량화 한목 8세대 소나타 3세대 플랫폼 첨단 공법으로 차체 24kg 줄여 연비와 배출가스 부재 강화 속에 차량 경량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탄소 섬유, 마그네슘, 티타늄 복합 재료 등 첨단 융복합 신소재 적용을 통한 경량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3시, 3시, 차대 개통은 주로 초고장력 강판 등 금속 재료 교체를 통해 무게를 줄인다. 경량화 필요성과 효과. 11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 기준을 내년 리터당 24.3km, 오는 2030년엔 28.1km까지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EU의 2016년 자동차 1km 주행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2016년 118. 1g이었지만 2021년까지 95g으로 강화된다. 시장 조사기관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프로스트 설러번에 따르면 2021년 EU 환경 목표를 충족하려면 자동차 한 대당 매년 45kg 이상을 경량화해야 한다. 1500kg 대 중형 자동차의 무게를 5% 줄이면 연비는 1.5%, 동력 성능은 4.5% 향상된다. 차가 가벼워지면 엔진의 부하가 적게 걸리므로 각종 배기가스 감소 질소 상함을 약 4%, 탄화수소 약 2% 효과도 발생한다. 소재 경량화 철보다 비중이 작은 알루미늄을 후드 등에 적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제네시스 G70은 후드 마이너스 9. 1kg과 앞 서스펜션 마이너스 6.7kg, 뒤 서스펜션 마이너스 5.1kg 등 차체 곳곳에 알루미늄 부품을 사용해 29. 7kg을 줄였다. 최근에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 적용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CFRP는 무게가 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충격 흡수력은 훨씬 뛰어나서 강도가 철의 10배에 달한다. 그러나 소재 가격이 비싸고 제조 공정이 복잡해 슈퍼카 등 고급 브랜드 차에만 일부 사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술을 국산화해 현대, 기아차에서도 기아 스팅어, 제네시스 G80 스포츠 같은 스포츠형 모델을 시작으로 탄소 섬유 적용을 늘려가고 있다. SK케미칼이 만든 CFRP는 현대차 유럽 생산 모델 i30N 프로젝트 C후드 소재로 사용됐다. 현대차 수소, 전기차 넥소의 수소 탱크는 수소 투과를 최소화하는 폴리아마이드 라이너 날론 소재 내피에 탄소 섬유를 감아 700바의 높은 압력을 견디는 외피를 만들었다. 가벼운 건 기본이고 용광로에서도 수심 7000m 고압에서도 터지지 않는다. 그 밖에 플라스틱의 몬모릴로 나이트라는 점토 광물을 머리카락 2만 분의 1 두께 초미세 입자 크기로 분사해 무게는 가볍지만 강도는 높게 만든 신소재 클레임 나노 복합제도 있다.
차문 아래에 있는 사이드실 몰딩, 사이드실 몰딩에 클레이 나노 복합제를 쓰면 무게를 약 20% 줄일 수 있다. 부품 소형화와 초경량 접착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부분인 친환경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부피당 출력 에너지량을 높여 작은 배터리로도 장거리를 달릴 수 있게 하는 게 과제다. 예를 들어 현대차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출력 밀도를 21% 높여 부피는 16% 7. 1리터 무게는 16kg 줄였다. 생산 기술 개선을 통해서도 경량화를 이뤄낼 수 있다. 초저 비중 실러 초경량 접착제가 좋은 예다. 실러는 자체 패널이 겹쳐지는 부분에 물이 새거나 녹슬지 않도록 하는 접착제다. 보통 차 한 대에 쓰이는 실러 무게만 6에서 8kg에 달한다. 초저 비중 실러의 비결은 실러 중진제를 비중 2.9인 탄산 칼슘에서 비중 0.38인 초경량 신소재 글라스 버블로 대체하는 데 있다. 현대차 8세대 소나타에 처음 적용된 3세대 플랫폼은 설계 단계부터 경량화를 염두에 두었다. 부위마다 초고장력 강판 두께를 다르게 성형하는 TRBTWB 테일러 롤드 블랭킹 테일러 웰디드 블랭킹 공법 핫스탬핑 950도 고온으로 가열한 철강 소재를 금형에 넣고 프레스로 성형한 뒤 급속 냉각시키는 공법 적용 부품을